안녕하세요. 이선아입니다.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고생하셨던 선생님들, 이제 곧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. 이 시점이 되면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으시고 염려되는 사항들도 많으셔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마음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. 근데 그 시험 전에 느끼게 되는 불안이나 염려는 당연한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하실수록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억지로라도 걱정을 떨쳐내시면서 지금 마무리 공부에 더 집중하셔야 될 때입니다. 그래서 그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돌이켜보시면 아쉬운 부분들이 먼저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 지금까지 하신 건 너무나 애써서 잘 하셨고요. 임용 공부 자체가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공부예요.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공부를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라도 더, 저희가 수업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한 공부는 완벽하게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하는 건 어려우니까 한 개라도 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하나만 더 열심히 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시험장에서도 긴장하지 마시고 제 실력 모두 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 더 잘 되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공부, 지금 이 순간에 공부에 집중하시면서 끝까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. 꼭 합격합시다. 힘내세요.